네, 3위와 6위입니다. 3위 청와대 덮친 산케이 폭탄, 그리고 6위는 그날 7시간, 4월 16일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인데요. 하국장님, 예. 이게 산케이 신문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먼저 산케이 신문 하면은 우리 한자로면 산경이거든요. 예. 산업경제신문이라 이런 뜻인데, 지난 8월 3일자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실었는데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가 난 날이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날 오전 10시면은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복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24번에 걸쳐서 서면 보고가 들어가고요. 오후 5시 15분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7시간 1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네. 그 사이에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직접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은 소문 또는 증권가의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말로 찌라시 하는 정보지. 그렇죠. 이런 데 보니까 아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런 것이 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이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 네. 벌써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가토다스야 서울지국장이죠. 산케이신문의 지국장의 출국 금지를 조치를 취했고요. 12일 화요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을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단체 측에서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12일에 출석을 해라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정대 국장, 근데 이게 너무 청와대 눈치를 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좀 빨리 하는 것 같진 않습니까? 꼭뭐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검찰이 바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 내용이 원래 뭐 국내 일간지에 김영 칼럼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에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다가 다시 외국에 있는 언론이 이 내용을 실었을 때도 사실은 청와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바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뒤늦게 바로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단체의 고발을 기화로 삼아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소환을 통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좀 전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 방침에 따른다면은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산케이 신문이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은 이 우리나라 일간지 보고 그 기사를 인용한 것뿐인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반발하고 있어요. 네, 산케이 신문에서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출두 통보를 받고 나서 어제죠. 직접 기사를 띄웠습니다. 기사를 띄우면서 청와대가 서울 지국장에게 항의한 건 물론이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 도쿄 본사에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기사를 내려달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를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국 국회 내에서 논의한 내용,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실장 등이 대답한 내용들과 또 국내 언론인 조선일보에 실렸던 칼럼 등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풀었을 뿐이다라고 예. 기사에 직접 실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지금 나오고 있네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죠. 네, 이 제목이 내용이죠. 이제 예.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최보식 기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런 풍문, 원래는 증권가 찌라시 정도에 있었던 것들이 제도권 언론까지도 결국 올라오게 되는 거 이게 아니냐. 활자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최보식 기자는 대통령 주위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또 3인방, 뭐 권력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런 풍문이 제도권 언론까지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명백하게 빨리 밝히는 게 좋겠다 하는데 네. 방점을 둔 데 반해서 산케이 신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내용은 같은 거지만 오히려 사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곳에 방점을 찍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의 권력 핵심과 그 주변에서 무엇인가 불운한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문장을 보면 기사가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이 했지만 예. 그 의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내용이 비슷한 점에 있어서 그 주관적인 의도를 서로 어떻게 그거를 규명할 것인가, 이거는 검찰에 달린 문제고요. 또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산케이 신문의 보도 자체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이게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즉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잘 종합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 어디선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 걸 명시적으로 말한 건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위치는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일반 국민이 들으면 청와대 경내에 어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왜 그거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기밀 사안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또 청와대에 있는 부하 직원이 몇 날 몇 시에 언제에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은 원래 아침 시간이 되면은 바로 본관으로 옵니다. 자기 집무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우리처럼 퇴근을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500m 가면은 관저가 있습니다. 관저가 있죠. 그러니까 관저하고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같이 있는 자리는 대략 한 5, 600m 떨어져 있는 비서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저하고 집무실, 그다음 비서동 여기까지가 각각 500m 안팎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비서동에서 금방 부르면 비슷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가족이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면 어김없이 바로 본관으로 사무실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했다고 그러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항상 똑같진 않았다. 그래서 그날도 관저에서 근무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저에 머물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말 김기춘 실장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저에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이게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는 정확히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은 비서동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는 그 세부적인 동선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예. 그러나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가족 없이 관저 또한 대통령이 거기서 보고를 받으면 또 집무실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고 가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본관에 함께 있는 제1부속 비서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제2부속 비서관이 남봉근 비서관이 그 정도의 동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기자가 얼마 전까지 청와대 출입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속 시원히 밝히면 되지 왜 해명을 첫 단추 잘 먹혀서 그 해명 자체가 계속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와대에서는 7시간의 미스터리라는 그 본질 흐름 자체가 잘못돼 왔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처음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가 사실 가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본질은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은 어디선가 보고를 받았고 그 초반에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임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는지 또는 뭐 경내 밖에 있었는지가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조금 더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초반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선을 그었다면 이게 미스터리가 아니라 초반부터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좀 불분명한 설명을 하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답을 하면서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산케이 신문에 보면은 그 고 최태민 목사 이름과 그 정윤회 씨 얘기가 있는데 한번 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제 보면 예, 정윤회 씨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말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보시면 이게 이제 7년 전에 버림받았다라는 내용,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1년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본인은 이제 지금과 박근혜 대통령과 뭐 연락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뭐 여기 나왔는데. 네. 예. 7년 전에 사실상 뭐 잘렸다. 이런 좀 표현도 하고 있고. 예. 정윤회 씨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비서실장을 7년간이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예. 저거는 이제 모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정윤희 씨를 인터뷰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7년간 야인으로 지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한 뒤에는 나한테 전화 한번 한 게 전부다. 사실상 나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은 과거에는 내가 진짜 측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인간적 정의로 보면 나에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바로 청와대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측근 3인방, 현재 측근 3인방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섭섭한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고. 예, 기분도 안 좋고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어쨌든 뭐 이 산케이신문에 청와대가 산케이신문을 통해서 어떤 민정사상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정말 본질과 벗어났는지 아니면 이 본질이 벗어난 게 논지가 커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